오늘 수업하거나 시험 칠 것은 일단 6학년이 올라가니까 6학년 단어 이제 시작합니다. 단어 의미, 예문제 세 가지 공부하고 스피드 퀴즈 100점. 그다음에 말하기 시험 칠 거고요. 그다음에 워크북 꺼내시고요. 두 번째 할 일은 가지고 선생님한테 받아오세요. 창 선생님 3반 그 시험 아니 숙제라고 준거 있을 거. 어제 못 받은 거 중에서 수진이 못 받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만들기 말하기 시험 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words in context 읽기 연습. 그다음에 소설의 끊어읽기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문장 의미 파악하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의미 파악한 문장은 복습하기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words in context 단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익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 100점 맞기. 그 다음에, 아이고, 쓰기 시험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안 고쳤네요. 말하기 시험이겠죠. 말하기 시험 시도. 그럼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숙제는 끝날 때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잠깐 보면은, 오케이, 수진이 아파서 숙제 못했군요. 나머지 학생들은 잘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패턴 만들기. 오케이, 다들 저 수진이 아파서 공부 못한 것 같고요. 나머지 학생들 열심히 익히고 있네요. 오케이, 얘는 스피드 퀴즈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죠? 문장은 스피드 퀴즈 잘안 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마찬가지 읽기 연습 수진이 빼고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몸을 회복하고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단어. 지금까지 수진이 50% 방금 한것 같네요. 나머지 학생들 네, 잘 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워크북들 해보셨으니까 네, 워크북 보면서 오케이, 여기 들어갈 말은 뭐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주세요. Canada is abo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 읽어보면 누가 뭐 한대요? 캐나다가 있다. above가 뭐든가요? 그렇죠, 뭐뭐 위에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줄이면 the U, 그렇죠, S, A.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캐나다가 미국 위에 있다라는 문장이죠. 캐나다 is abo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캐나다는 미국 위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캐나다 is 캐나다 is abo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bo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캐나다는 캐나다 미국 위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아니요. 몰랐으면 이 기회에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넣어서 읽어볼까요? The first person to finish the race does not get the prize. 오케이, the first입니까? 아니, 아니죠, the fourth죠, the fourth person to finish the race는 뭐 한다? does not get a prize죠. fourth가 뭐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자, 4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알죠? 4는 뭐예요? 4.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점점 증가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나중에 이거를 보면 기수다.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서수다. 뭐 이렇게 익히게 될 거예요. 1, 2, 3, 4는 기수. 그다음에 first, second, third, fourth는 몇 번째, 몇 번째 순서를 얘기하는 숫자. 순서, 서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네요. 어떤 사람 to finish the race를 몇 번째로 통과한 네 번째로 통과한 person은 does not get 받지 못한다 말이죠. 안 받는다, 못 받는다 무엇을 a prize. prize가 뭐든가요? 그렇죠. 좋습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번째 선수까지 봤죠? 오케이, 4등 선수는 prize를 못 받네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등으로 레이스를 끝낸 사람은 상을 받지 않습니다. The first person to finish the race does not get a prize. 라는 문장이었고요. 다음 문장 넣어서 읽어볼까요? I want to see the Great Wall when I go to China. 그렇죠, 차이나죠. 자, The Great Wall 할때 여기 G도 대문자고 W도 대문자죠. 왜 그렇죠?
그렇죠.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든가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이죠. 난 보고 싶대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냐? To see the great world, 하는 것을. 언제? When I go to China. When I go to China가 뭐겠어요?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렇죠. 내가 차이나에 갈 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만리장성 보고 싶어요. I want to see the Great Wall. 언제? When I go to China. 내가 차이나에 갔을 때. I want to go to the Great Wall when I go to China.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볼까요? He is from Kenya. 그렇죠. He is from Kenya. Where is he fr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Where is he from? 이라고 물었더니 그는 케냐 출신입니다. He is from Kenya. 맞습니다. 오케이,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놓고 읽어볼까요? Don't make noise in the classroom. 오케이, 선생님이 숙제, 오늘 숙제를 받은 친구도 이게 좀 빠르죠, 선생님 하는 게. 숙제를 해온 친구들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쓸 시간을 못 줘요. 수업 시간에는 집에 가서 못 쓴 거는 쓰도록 합니다. Hey, don't make a noise가 뭔 소리예요? 시끄럽게 하지 마라. 어디서? In the classroom에서. 교실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김다솔? 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Don't make a noise. 교실에서.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Hey, 학교에서는 조용하죠? 아니요. 아, 예, 그렇군요. 더 시끄럽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놓고 읽어볼까요? Tom always walks to school. 그렇죠, 스쿨이요. 오케이, always가 뭐예요? 항상. 그렇죠, 늘 항상 이런 뜻이죠. 톰이 사는 집과 학교가 거리가 가까운가요? 가까운가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톰은 항상 학교까지 걸어갑니다. Tom always walks to school. 오케이. 요즘은 뭐 동네마다 초등학교가 다 있어요. 선생님은 버스 타고 다녔는데 멀어서. 오케이. 버스 타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걸어 다니는 게 낫죠. 오케이. 그 다음 거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I can still remember my first day of school. 오케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remember가 뭐죠? Remember. 기억하다. Still은 뭐 여전히, 아직도 뭐 이런 뜻이죠.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난 여전히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I can still remember. 무엇을? My first day of school. 학교에서 내 학교 간 첫날이라는 얘기지만 아직도 학교 처음 갔던 날이 기억나. My first day of school. 여러분도 기억나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억나는 거 있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난 아직도 기억납니다. I can still remember. 학교에서 나의 첫날. My first day of school. 아, 다음 문장 놓고 읽어볼까요? The Amazon River is the world's second longest river.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아마존 리버는 뭔지 알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 있나요? 아프리카에 있다. 오케이. 아프리카 나라 이름은 아니고요. 브라질이죠. 브라질. 브라질에 아마존 리버가 있죠. 브라질은 어느 컨티넌트에 있나요? 어느 대륙에 있나요? 아프리카 대륙.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죠. 사우스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에 있죠. 맞습니까? 남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브라질 말고 또 뭐가 있죠?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칠레랑 우리나라랑 뭐를 맺었대요? FTA 협상을 맺었대죠. 여러분 관심 없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남아메리카 위에 북아메리카가 있죠? 그쵸? 네. 북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캐나다. 밑에? 미국. 미국 밑에? 멕시코. 됐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뭐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second longest river 하면 두 번째로 긴 강이란 얘기죠. 아마존강은 세계에서의 두 번째로 긴 강이다라는 문장이네요.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The Amazon River is the world's second longest river. 됐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더라? 두 번째가 뭐죠? Seco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The elevator stopped at the sixth floor죠.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Elevator가 stopped at the. 어디에서? At the sixth floor. Sixth는 뭐겠어요? 그렇죠. 여섯 번째. Floor는 무슨 뜻이에요? 층, 바닥 이런 뜻이죠. 뭐 가장 많이 쓰인 뜻은 바닥이고요. 그 외에도 6층이란 뜻으로 여기 써있죠.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췄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The elevator stopped. 어디에서? At the sixth floo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놓고 읽어볼까요? Singapore is a country in Asia. 그렇죠. 뭐 많지만 여기서는 싱가포르 썼죠. 싱가포르. 나라 이름은 어디 가든지 간에 대문자 써야 됩니다. 오케이. 싱가포르는 country. country가 뭐예요? 나라, 국가. 그렇죠. 국가, 나라. 이외에도 무슨 뜻으로도 만나본 적 있나요? 그렇죠. 시골이란 뜻도 있었죠. 여기서는 나라 국가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싱가포르는 in Asia에 있는 아시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한대요. 원래 원어민들 발음은 Asia. 뭐라고요? Asia. 에이지야. 그렇습니까? 싱가포르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Singapore is a country in Asia.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넣고 읽어볼까요? It's on the third floor. 오케이. 얘는 뜻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갈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 6층에 쓴 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뭐몇 번째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외문 좀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런 거 뜻을 써놨습니다. 오케이. 아, 그것은 3층에 있구나. It's on the third floor. First, second, third, fourth까지 했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층, on the third floor 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다음에서 가볼까요? He broke his leg and went to the hospital.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Hospital 가야 되겠죠. 그는 그의 다리가 부러졌고, He broke his leg.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And went to the hospital. Went는 뭐에 무슨 형? 과거형. Broke는 뭐에 무슨 형? 브레이크에 가봐요.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하다시를 이렇게 과거 형태로 써야 되겠죠. He broke his leg and went to the hospital. 다음 녀석 가볼까요? You can keep your money at the bank. 그렇죠. You can keep your money at the bank. 너는 keep 시켜둘 수 있다. 무엇을? Your money를 어디다가? At the bank. 됐습니다. 이렇게 keep 뭐하다? 지키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죠. 너는 은행에다가 너의 돈을 보관시켜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넌 보관해둘 수 있어. You can keep Can keep 무엇을? your money 어디에? at the bank. The bank. 됐습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거 붙으니까 은행이었는데 은행에가 되었네요. 오케이. 이런 거 보고 앞제비 씨 전치사라고 한대요. 오케이. 다음 녀석 가볼까요?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됐습니까? Turn left. 뭐 해라? Turn 해라. Where? Left로. 어디에서? At the next corner에서. 좌회전하세요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오, 여기 left 들어가면 right는 뜻을 써놨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어디에서? At the next corner. 다음번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길 알려줄 때, where is the post office?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우체국 어디 있어요? Turn left at the, go straight two blocks. 두 블록 직진하시고요.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다음번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일 알려드릴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가볼까요? He was walking very slowly behind a group of people. 그렇죠. Behind. 아, 좀 잘못 썼네요. Behind가 뭐 뜻인가요? 뭐뭐 뒤에. 오케이. He was walking. 그는 걷고 있는 중이었다.
He was walking. 어떻게? Very slowly 하게. 그렇죠. 어디에서? Behind the group of people. 그렇죠. 그 한 무리의 사람들 뒤쪽에서 매우 천천히 walking 하는 중이었었다. 예, 다 같이 He was walking very slowly. He was walking very slowly. 어디에서? Behind the group of people. 저 느리게 걸어가니까 앞에 있겠어요? 뒤에 있겠어요? 뒤에. Behind에 있겠죠. Okay. Behind, behind의 반대말은 뭐죠? In front. In front of. 됐습니까? 뭐뭐의 앞에? In front of. 뭐뭐의 뒤에? Behind. 전부 다 앞제비씨들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연속 가볼까요? There is a restaurant near here. 그렇죠. 오케이, restaurant가 뭐죠? restaurant. 그렇죠, 식당이죠.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뭐라 하고 있다? 뭐뭐가 한 개 있다. 있다. 몇 개가? 한 개가. 언제? 지금. 됐습니까? 현재. 그럼 과거에 한 개가 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There was. 그렇죠. There was 하면 되겠죠. It was는 is의 과거형이니까. 됐습니까? 이와 같이 하다시의 형태를 보고 그 일이 언제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가 영어예요. 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먹는 중이다.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그렇죠. 먹는다. 언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그렇죠? 네. 먹었었다. 과거. 먹을 거야. 미래. 예, 그렇죠. 우리말도 똑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ar here의 그 뜻은 near의 뜻이 뭐니까? 뭐뭐의 근처에, 뭐뭐의 가까이에 라는 뜻이니까 이 근처에 라는 뜻이 되었죠. 식당이 있습니다. There is a restaurant. 어디에요? Near here. 이 근처에 식당이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빈칸 채워놓고 읽어볼까요? There is the nearest bus stop at bus stop. 어? 뭐죠? Bus stop. Bus stop. 버스 선생님은 몰라요. 선생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Nearest가 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near가 가까운이니까 nearest는 가장 가까운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요것도 응용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뜨거운이 뭐죠? Hot. Hot. 그럼 가장 뜨거운? Hottest. Hottest. 이런 거 붙어있으면 가장 어떠어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싶은 모양인데 멀리 걸어가기 싫은 모양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Go straight one block,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 채워볼까요? I sent the letter from the post office. 오케이, from the post office네요. 그렇죠? Post office가 뭐죠? 우체국이죠. Sent는 send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Send가 뭐 하다니까? 보내다니까 얘는 보냈었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 편지를 보냈다. Letter는 편지죠. 오케이. 나는 그 우체국으로부터란 얘기니까 그 우체국에서 편지 보냈다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I sent the letter. 어디에서? From the post office. 편지는 뭐 우체국에서 보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가볼까요? There is a mailbox on the corner. 오케이. 그렇죠. corner죠. 오케이. mailbox가 뭐예요? 우편함, 우체통, 그렇죠? 그러니까 우체통이 있습니다. There is a mailbox. 어디에? On the corner. 이쪽 모퉁이 돌아가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요즘 뭐 우편함 쓰는 사람들 거의 없죠? 오케이, 전부 다 까떡 보내면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I always raise my right hand when I across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손잡이? 오른손잡이. 오케이, 이거 선생님 나중에 고쳐야 되겠다. 이거 raise로 좀 고쳐서 주세요. 오케이, 여기에 클래스 카드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썼더니 잘못된 단어가 들어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항상 raise 한다. raise 뭐 하다일 것 같아요? 올린다 이 말이죠. 든다 이 말이죠.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죠. 들어 올리다. 나는 항상 오른손을 듭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I always raise my right hand.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된 게 와있네. 미안합니다. 딴 사람이 썼는 거. 선생님 좀 바빠서 다른 선생님 쓴 거를. 예, 뭐 클래스 카드 만들다 보면 예문 검색 할 수 있거든요. 네. Across는 하나씩 아니라서 여기 못 와요. Across의 뜻은 그냥 뭐뭐를 가로지르다가 아니고 뭐 Across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Across는 뭐뭐를 가로질러라는 앞제비시예요. Cross가 하다시입니다. Cross 뭐하다? 가로질러, 건너가다 라는 뜻이죠. 건너가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항상 든다. 나의 오른손을 when I cross the street. 내가 도로를 건너갈 때 라는 문장이죠. 저는 항상 오른손을 듭니다. I always raise my right hand. 언제? When I cross the street.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쭉 들어있었네요. 오케이. Always raise my right hand when I cross the when I cross the street. 현지 완료. 그냥.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패턴 만들기 말하기 테스트. 하고 나서. 기억나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The current time more expensive. 됐습니까? 자, 그래서 expensive 스펠링 틀렸던 친구인데 다음번 시험 칠 때는 안 틀리면 되겠죠. 다 같이 The cars at that time were expensive. The cars at that time were expensive. were는 뭐에 무슨 얘기였더라?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그 당시에 자동차 한 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대. 그렇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y 그것들은 비쌌어. they are they were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 하면은 오케이. 지난 겨울에 난 추웠어. Last summer, 아, 미안. Last winter kept m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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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난 여름은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Last summer kept food warm. Last summer kept food warm. 오케이. 그 다음 채소는 나를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줬어요. Vegetables kept me healthy. Vegetables kept me healthy. Vegetables kept me healthy. 오케이. 그래서 keep a 어떤 이라는 패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black people had to sit at the backs of the city buses. Black people had to sit at the backs of city buses. 그래서 저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야만 했었어요. I had to study English hard. I had to study English hard. 뭐라고요? I had to study English hard. I had to study English hard. 오케이. 그 다음 저는 자 밤 12시 전에가 뭐죠? Before midnight. 그렇죠. Midnight 자체가 밤 12시란 뜻입니다. Midnight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 midnight 이렇게 생겼고요. 미드가 들어가면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하는 게 아니 미안합니다. 미드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미드가 들어가면 중간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밤의 한 중간이란 말이에요. 밤의 한 중간. 됐습니까? 그래서 밤 12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였죠. 밤 12시 되기 전에 before midnight. 됐습니까? 여기다가 막 12 막 쓸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뭐 12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before 12 o'clock before 12 o'clock at dawn 이렇게 해야 되네요. 뭐 at night 할까요? at night. 더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니까. 밤 12시 전에를 숫자 11을 써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밤 12시 전에 before 12 o'clock at night. 됐습니다. 밤 12시 전에. midnight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냥.
자, 그래서 자러 가다가 뭐죠? sleep 말고 자러 가다 go to bed. 그래서 난 자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I have to go to bed. 언제? Before midnight. I have to go to bed. I had to go to bed before midnight. 헤이, 언제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요즘은 이제 밤 12시 넘어서 신나게 놀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오, 그렇죠. 일찍 일찍 자야죠. 그렇죠? 자, 헤이, 9시면 자라.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나는 집으로 가야만 했었다. 집에 가다가 뭐죠?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그래서 나는 집에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home. 그 다음에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To do my homework. I had to go home to do my homework. 예, 그 다음에 이건 안 했지? 모르겠어. 여기서 수업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패턴 오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편집. 예. 자, 이번에 선생님이 본 것은 뭐냐? 일단 읽어볼까요?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오케이, okay. 그래서 닥터 킹이 wanted 했다. 누가 뭐 하기를? The unfair laws가 to change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want blank to change예요. 우리말로 하나 지원해볼까요? 저는 자, 그거는 조금 이 표현으로 좀 어려요. 어려워.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내 짝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를 원한다. 그 사람 자체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말고 여기 패턴에 좀 안 맞았어요. 그걸 여기다 넣으면 I want my partner to change가 될 건데요. 됐습니까? partner라고 짝을 나는 원한다. 누가 뭐 하기를? 파트너가 바뀌기를. 야, 인간아 좀 바뀌어라 좀.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 넣긴 좀 어렵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가방을 좀 바꾸고 싶다. 가방을 좀 어떻게 바꾸고 싶다. 좀 멋있게 스티커도 막 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누가 뭐 하기를 저의 가방이 바뀌기를 원한다네요. 이거 원했었었다. 여기는 위에는 wanted가 있죠. 딱히 wanted. 아니 여기는 wanted 안 쓰고 want 했으니까 언제 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렇죠. 지금 바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저는 my bag이 저의 가방이 뭐 하는 것을 to change 하는 것을 바뀌는 이라고 할게요.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의 가방 뭐 하면 되겠어요? My bag. 그렇죠. 여러분들 자, 좀 이제 좀 했다고 이제 쉬운 단어 잘 골라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저의 가방이 좀 바뀌었으면 해요. I want my bag to change. I want my bag to change.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 책이 바뀌기를 원한다. 책이 어떻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바뀌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도했던 패턴하고 좀 다르네요. 저는 그 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원한다. I want 누가 뭐 하기를 the book to change 하면 되겠죠. I want the book to change. 저는 그 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I want the book to chang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뒤에다가 이런 걸 넣고 싶지만 오케이. More easily가 뭘까? 쉽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쉽게 갑시다. 저는 그 책이 좀 바뀌었으면 해요. I want the book to change. 네, 제가 원한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원한 건 저는 됐습니다. 자, 엄마를 딴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엄마야 좀 날 좀 해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엄마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고 좀 알겠습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엄마가 좀 바뀌었으면,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I want my mom to change. 안 되겠죠. 네, 엄마를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짝을 바꾸는 거 여기 안 썼죠. 맞습니까? 저는 엄마가 좀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I want my mom to chan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을 만들기 위한 문장. 오케이, 그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He talked to many people. 무엇에 대해서? How to change the la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패턴. My mom이 뭐였대요? Talk 됐대죠. 누구한테? To me. 그렇죠. About how to. 자,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y mom은 엄마는 누구에게 me에게 뭐뭐뭐뭐뭐 방법에 대해 톡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시킬 수 있네요. 그럼 엄마가 저한테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할까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방법? 뭐 이거?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 뭐 이거? 엄마가 나 여러분들한테 뭘 말해? 라면 끓이는 방법? 밥 하는 방법?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밥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야, 네가 좀 챙겨 먹으라. 방학 귀찮다. 네가 밥 해먹. 이랬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밥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제가 맞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Mom, talk to me. 밥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About how to make rice. Make rice 느낌 좀 이상한데? 그렇죠. How to cook ri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쌀을 내가 신도 아닌데 막 창조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밥하다. Cook rice. 됐습니까? 밥하는 방법. How to cook rice. 엄마는 저한테 밥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Mom, talk to me about how to cook r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번엔 읽어볼까요? 일단 있는 데까지. Dad talk to me about how to blah blah. 네, 그렇죠. 이번엔 누가 말씀해 주신 거야? 아빠가 잔소리했네. 그렇죠. 아빠는 미에게 뭐뭐뭐 방법에 대해 뭐 해주셨다? 톡트 해주셨다.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배드민턴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오, 실생활에서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저에게 배드민턴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배드민턴 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배드민턴 치다가 뭐죠? Play badminton. 그렇죠. Play badminton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배드민턴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Dad talked to me about how to play badminton. 어떻게 치래요? 어떻게 치래? 세게 쳐! 막 이러시던가?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Mom talk to me.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더 등장하셨네요. 그렇죠. 엄마는 미에게 뭐뭐뭐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 전개네, 전개. 예, 이번에 또 엄마가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할까요? 뭐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할까요? 침묵 모드. 어머니께서 뭐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하실까요? 계란을 청소하는 방법. 뭐를 청소하는 방법? 내가. 아, 방 청소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럼 내방 청소하다가 뭐죠? 내방 청소하다. Clean my room. 그렇죠. Clean my room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저에게 방 청소, 저의 방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How to clean my room. 내방 청소하는 방법 How to clean my room.
예,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방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Mom talked to me about how to clean my room.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킹 목사는 불공평의 방법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아이고, 어디 가냐, 아이가. 어디가. 그렇죠. 저는 좀제 가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I want my bag to change. 아, 예, 저는 그 책이 좀 쉽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I want the book to change. 예, 저는 좀 엄마가 좀 성격이 좀 착해지고 나한테 잔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I want my mom to change. 예, 그다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how to change the laws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예, 엄마는 저에게 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Mom talked to me about how to cook rice. 그렇죠? 예, 그다음 아빠는 배드민턴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Dad talked to me about how to play play badminton. 선생님 오늘 상체가 안 좋네. 어머니께서는 방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Mom talked to me about how to clean my room. 오케이,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뭐 하는 방법을 알려주다, 말해주다라는 패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Rising Contest 다 읽어봤던가? 아, 한개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하기. 여기에 나온 등장한 단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꺼내시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워크북이 아니고 참 수업 자료. Words in context 수업 자료라고 생긴 거 있죠? 뭐가 많죠, 그쵸? 선생님 프린트 괴물이라서.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자 words in context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words가 무슨 뜻이죠? 오케이, 컨텍스트는 뭐 정확한 뜻은 문맥이란 뜻인데요. 뭐 문맥이란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sentenc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어디 속에 있는 문장 속에 있는 단어. 됐습니까? 문장 속에 단어를 넣고 읽히는 것은 정말 단어를 읽힐 때 선생님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그냥 뭐 단어, 예를 들어서 뭐 데스크 써놓고 데스크 뒷면에 책상. 이런 식으로 데스크 책상, 데스크 책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 wrote a letter at my desk 이렇게 읽히는 게 훨씬 더뭐 wrote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letter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요. at my desk가 무슨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문장 속에 단어를 넣고 wrote가 뭐 했다죠? 썼다 이 말이죠. 글씨 썼다, 뭐를 썼다. letter가 뭐였죠? 편지. I wrote a letter 어디에서? at my desk. 그래서 데스크 책상, 데스크 책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wrote a letter at my desk 이렇게 익히는 게 뭐, 데스크라는 걸 통해서 wrote도 만나보게 되고 letter도 만나보기 때문에 단어를 익히는데 words in context라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장 누가 뭐 했대요? My friend and I가 뭐 한다? go 한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어디에 go 한대요? To the same school. 그러나 누가 뭐 한대요? We가 are 한대죠. 어디에? In separate classroom. In separate classrooms가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반.
그렇죠. 다른 반에란 뜻이요. 됐습니다. 내 친구랑 나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은 달라요. 다른 반에 있습니다. 뜻이요. My friend and I go. My friend와 I는 어디로? To the same school로 go 하지만, but we are 우리는 있습니다. In separate classrooms. 여기 영어스럽게 쓸게요. 다른 반에를 이렇게 썼어요. 다른 반에 are. 오케이, 이 문장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저 친구와 저는 갑니다. My friend and I go. 어디에?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아, 이거 둘이라고 써야 되나요? 분리된 교실이면 최소한 교실이 몇 개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형 써야 되겠죠. 아,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이션은 많아.